사람들은 그가 돌아오길 기다렸다. 2년 만에 다시 돌아온 남자, 태양. 그의 음악은 태양보다 뜨거웠고 태양보다 강렬했다. 2010년 7월, 태양의 노래가 다시 시작됐다. 태양 2010. 우리는 궁금했다. 태양이 얼마나 성숙했을까? 사실 더 궁금했던 건 그의 음악이다. 10년의 열정이 담긴 첫 정규 앨범이기에 어쩌면 부담이 컸을지도 모른다. 무대 위에서 더욱 빛나는 가수 태양, 그리고 그의 일상에 숨겨진 태양의 뒷면까지, 그의 진짜 모습, 그의 리얼 사운드가 궁금하다. 뭐 흔한 건 하지만 굉장히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리얼 사운드. 네, 일단 리얼 사운드 바. 저에 의한 진짜 소리. 리얼 사운드 바이 태양. 지금 태양의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최대한 준비하겠습니다. 태양을 처음 만난 날, 그는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봤다. 노래 어때요? 사람들은 따뜻한 햇살 같은 그의 미소를 좋아한다. 우리는 그를 만나러 갔다. 앞으로 그가 들려줄 음악 이야기, 패션 이야기, 그리고 가슴 속에 숨겨둔 이야기까지 우리는 그가 점점 궁금해졌다. 컴백 첫 방송을 앞둔 태양. 잠은 잘 잤을까? 완전 잤어. 우리는 첫 방송을 준비하는 태양의 모습을 동행하기로 했다. 촬영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까? 그는 우리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결국 잠이 들고만 태양. 우리는 그의 잠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단잠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 밤 잠을 설친 태양. 바로 가기 전에 일어났어요. 3시에 일어났어. 사실 중간에 몇 번 깼는데 계속 더 자려고 노력해서 결국 3시에 일어났습니다. 사실 어제 조금 늦게 잤거든요. 이렇게 뭐 준비하다가 그냥 좀 이것저것 생각도 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미소. 우리는 앞으로 이 미소를 계속 보게 될 것이다. 그 뭐지? 그냥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들 영상도 좀 보면서 느낌을. 그저 날 바라보니 눈빛 속에. 너무 식상하고 뻔한 질문들 할 때는 사실 대답하기도 싫어요. 몇 년째 똑같이 저한테 던지는 질문들 있거든요.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떠니? 10년을 기다린 첫 정규 앨범, 그리고 태양을 향한 팬들의 기대감. 그들에게 들려줄 태양의 노래는 벌써부터 그를 설레게 한다. 와우. 솔직히 말해 난 음악이도 하지만. 하지만 설레임만큼 크게 다가오는 건 초조함이다. 그의 음악이 세상과 어떻게 만나게 될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하루 만에 솔드아웃되면 어떡하지? 스페셜 앨범에 솔드아웃을 바라는 기분 좋은 상상. 과연 그의 바람은 이루어질까? 피곤함에 지쳐 잠든 태양. 그는 지금 꿈속을 헤매고 있다. 디럭스 에디션 발매 당일, 태양의 바람처럼 반응은 뜨거웠다. 오랜 시간 끝에 선보인 그의 음악은 팬들에게 기쁨의 선물을 선사하고 있었다. 물론 지난 10년의 노력을 이 앨범 한 장으로 대신할 순 없다. 도전의 문턱에서 눈물과 좌절도 있었지만
한순간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태양은 더욱 빛나는 게 아닐까. 매장의 뜨거운 열기는 실로 오랜만이라고 한다. 네,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차태지 씨 그 영상물 한 장만 판매 이후에 이렇게 좀 줄을 서서까지 구매하시는 거는 되게 고민이 드는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모두가 기다려왔고 태양이 오랜 시간 고민하고 준비한 첫 정규 앨범 솔라는 어떤 모습을 자랑할까? 그 속에 숨겨진 특별함을 찾기 위해 우리는 태양의 디럭스 에디션 앨범을 전격 해부해보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태양의 첫 정규 앨범 솔라. 디럭스 에디션의 비밀의 문이 열리는 순간 한여름의 태양보다도 강렬한 빛이 찰나를 장식했다. 이번 앨범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했다.